이번에 소개시켜드릴 아이는 별헤븐 미니 버전입니다. 15cm인가 10cm인가 15cm 거예요. 처음 뜯었는데 방금 저도 막 뜯었거든요. 처음에 봤을 땐 별로 안 예쁘다 생각했어. 경락 마사지를 안 했기 때문에도 있겠지만 뭔가 이미 큰 버전을 봤고 작아져서 이쁜 게잘못 느끼겠고 했는데 막상 까보니까 얼굴이 엿되대 보여서 뚱뚱해 보여서 별로 안 예쁘다 생각했는지 모르겠는데 막상 여러 개봉을 해보니까 이뻐요. 일단 그라데이션 분홍기, 파랑색, 별의분만의 그 귀여움을 잘 담아냈다. 다만 아쉬운 건 여기가 울퉁불퉁 이렇게 막 물결처럼 연출하시길 원하신 것 같은데 너무 단단히 박아서 그런 느낌이 좀 덜하다. 그냥 일직선 이렇게 그어놓은 것처럼 됐다. 눈으로 보기에는 그래 보여요. 그리고 여기 너무 약해요. 보시면 꼬리 연결 부분이 쓰러질 것 같이 좀 약하고요. 여기 전 붙어요 자석이라 붙는데 와이어가 달려서 원하시는 만큼 모양을 잡을 수 있어요 꼬리는. 근데 웬만하면 안 붙이는 걸 추천해요. 별로 안 귀엽거든요. 있어봤자 옷을 한번 입히고 보라색 뿔도 이게 분위기가 되나? 근데 큰건 됐던 것 같은데 이건 안 되네요. 그리고 여기 이렇게 빙글빙글 회전하는 머리 모양이 별의 분 포인트죠. 눈에 반짝반짝 빛나는 별과 분홍 눈썹 그리고 리본까지 구현은 참잘 됐어요. 작은 버전치고 엄청 이쁘게 잘 나온 것 같아서 전 높은 점수 좀 주고 싶고요. 생각보다 이쁘네요. 뼈긴이라 애긴데도 약간 무서운 뼈인데 내가 너무 했나? 아니야 유서운 뼈. 뚜둑뚜둑 소리 나네. 너무 귀여워. 그래도 산손에 딱 들어오는 별의 분이라니 너무 귀엽지 않나요? 뒷머리가 이렇게 있는 게좀 킬링 포인트인 것 같아. 킬포인 것 같고 잘 맞는 것 같고요. 귀엽게 옷도 한번 15cm 적용으로 입혀보도록 하겠습니다. 길 옷이 없었는데 뒤지고 뒤지고 또 뒤지다 보니까 옛날 맨 처음에 소민이 입덕했을 때 구매했던 아이의 옷인데요. 엔젤 뭐였는데 기억이 안 나. 토끼였는데 그 아이의 옷. 핑키 머리 자른 거. 머리카락 떼어내고 인형 머리카락이에요. 이 까만 거. 우리 별의분한테 옷 조금 큰데 세라복처럼 느낌나서 이쁜데 잘 입혔고요. 작은 옷이랑 은근 잘 맞네요. 그리고 신발 같은 경우는 요즘은 이제 뭐 취급을 잘안 하는데 거의 안 한다 보면 되죠. 리빙데드도 옛날에 엄청 좋아했거든요. 그 리데도 아이들이 신고 다니던 신발인데 의외로 딱 맞아요. 작아서 그런지 딱 맞더라고요. 안 맞을 줄 알았는데 단화 검정 단화 엄청 마녀 신발처럼 귀엽게 잘 맞아서 한번 입혀봤 신겨봤는데 입혀본 게 아니고 어때요? 잘 어울리죠? 어머야 부끄러워라. 승려 신발 되게 잘 어울리게 잘 입힌 것 같아요. 작은 인형이니까 여기 선반 쪽에다가 이쁘게 장식을 해두겠습니다. 너무 귀여워요. 그래서 오늘은 이제 작은 별헤븐도 미니 버전도 리뷰를 마쳤습니다. 솜사탕 컬러 색깔이 너무 귀엽고 머리에 별 3개가 좀 포인트가 돼서 굉장히 귀엽습니다. 요구르트 마실래? 암튼 귀여운 우리 별앱은 아 이렇게 인형 머리카락 끼고 붙어가지고 씨 떼어줘야지. 제 머리카락 아니고요. 잠시 보시면 잠시만 얘만 떼내고요. 조심 조심 안 떨어지 됐다. 제 머리카락이 아니고 요 아이는 요 아이 머리카락이에요. 앞머리 자른 거. 가지고 봐주셔서 감사합니다, 여러분.